옳지. 근데 여기 땀 봐 땀. 세상에도 덥지. 그래서 산책 처리는 하셨어요? 어? 아직 안 했는데? 빨리 하게 지금 빨리 진행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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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겠지? 우선 줄은 저랑 어울리지 않지만 저희 와이프의 취향입니다. 태상이는 하네스보다 목줄을 조금 더 편해해요. 그래서 목줄을 쓰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물이 챙겨져 있고요. 봉봉도. 이거는 지금 설명 안 하고 나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식. 이거는 피파우치에 좀 넣어야죠. 그리고 요즘같이 진짜 너무 덥잖아요. 산책하기 너무 힘든데 그럴 때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하나 챙기면 좋은데 이것도 왜 챙겼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나가볼까요? 여기로 가야 댕. 홀짝. 그렇지. 가자. 요즘 날씨 진짜 덥잖아요. 네. 우선은 우리나라는 소형견이 많으니까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2도 이상일 땐 산책 안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뭐 자주 하진 않는데 이런 거 한번 만져보는 거지. 오늘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햇빛이 세지는 않고 오늘은 되게 습도가 높은 날이라서 바닥 만져보면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만약에 너무 더우면 이렇게 약간 그늘 있는 데로 일부러 산책을 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저희 놀로에서 가까운 청담공원으로 왔습니다. 가볼까 세상아. 산책은 우리 강아지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냄새 맡고 그러면 저는 기다려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딸려가지 말고 따라가라는 게 지금 세상이가 저 약간 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 어디 가면 많은 분들이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딸려가는 거고요. 왼손에 엄지에 줄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손등이 하늘을 보게 중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여요. 그리고 여기서 줄 길이 조절해주면서 가면 안 되는 곳 있을 때는 단호하게 팔로 끌지 말고요. 여기서 팔로 끌지 말고 다리로 가자. 옳지. 저희 놀로에서 우리 여러분들 산책 더 꾸준히 재밌게 하시라고 산책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간단한 게 저희 어플 깔고 산책할 때 사진만 찍어서 매일매일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원래 매일 하던 산책인데 그 사진만 찍어서 인증하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 포인트는 저희 놀로 스토어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매하고 싶으신 거 마음껏 구매하시면 돼요. 저희 어플 놀로 어플을 키고요. 여기 산책 챌린지에 들어가서 사진 이렇게 찍으면 끝. 그러면 하루에 300포인트예요. 세상 세상. 아 이뻐. 자, 이렇게 냄새 맡을 때는 줄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말고요. 루즈리쉬 상태로 편하게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우리 반려견 주도적인 산책. 세상 갈 수 있겠어? 가보자. 세상 어떻게 할 수 있어? 옳지 옳지. 예전에 이런 거 하나도 못했는데 우리 세상이. 원래 겁이 많아서 이런 거 하나도 못했는데 제가 조금씩 기다려주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니까 용기가 많이 생겼어. 다른 분 오시니까 줄을 조금 짧게 조절을 하고요. 옳지. 근데 세상이는 밖에서 물 잘 안 마셔요. 어? 왠지 마실 것 같은데? 아, 내가 마시고 싶다. 세상 물 마시. 다행히 오늘 햇빛이 그렇게 세진 않은데 습해서. 근데 만약에 진짜 더우면 아까 제가 손수건 있잖아요. 물 적셔서 한번 쑥 닦아줘도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좀 빼앗아 가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지금 빨리 더 가고 싶대. 지금 보시면 딱 되게 좋은 예시가 나왔어요. 저 앞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앞에 강아지가 보일 때 저희 아이가 공격성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90도나 180도 방향으로 피할 수 있는지 봐요. 여기 길이 있잖아요. 그럼 전 여기로 가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산책하다가 처음 만난 강아지들 그리고 특히 줄이 있을 땐 만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잘 노는 애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야 내가 너보다 싸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더 센데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아지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방금 산책하다가 정면에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 강아지의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세상이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이한테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딱 처음에 두 가지를 생각해요. 90도 방향으로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180도 돌아갈 수 있는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줄 짧게 잡고 보호자랑 강아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처음 만난 강아지들끼리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가자. 넘어. 옳지. 그럼 슬슬 돌아가 볼까? 옳지. 만약에 너무 애가 힘들어하고 그러면 앉는 게 낫죠.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 프렌치 불독 같은 아이들 더워서 힘들어서 막 엎드렸는데 이리 와 하면서 땡긴다거나 걔네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아이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호자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얘네들의 마음이나 지금 상태를 잘 읽어야 돼요. 가자 가자. 지금은 아파트 입구로 가고 이랬으니까 그냥 단호하게 데리고 나와요.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줄의 의미를 알아요. 줄에서 어느 정도 텐션이 오면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좀 단호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럴 때 쓰려고 이 물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병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잘 봤더니 마킹하거나 오줌 싼 데마다 이 물을 좀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공시설물이 아이들 오줌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부식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줌 싸면 물로 한번 이렇게 좀 흘러보내줘요. 그럼 아무래도 희석돼서 씻고 내려가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와, 네 여기 땀 봐 땀. 나 땀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우리 여러분들 챌린지는 아침이나 밤에 꼭 하세요. 세상에도 덥지. 땀복 입은 것 같아, 땀복.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안 먹어? 세상에 이거 난리나. 세상에 미쳐, 이거. 세상 점프! 점프! 옳지! 아, 이 날씨 하면 안 되겠다. 뭐 소형견 기준으로 32도 이상일 때는 안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만이거나 노령견이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한 27도를 기준으로 좀 하고 32도 이상은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상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상황에 맞는 꿀팁 그리고 제가 산책할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리고 저희 놀로의 산책 챌린지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요. 저희 놀로 어플의 전문가 교육 안에서는 이런 상황들과 산책 교육들 뭐 도구 선택까지 아주 자세하게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놀로 어플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그리고 산책 챌린지도 꾸준히 하시면서 포인트도 얻어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색다른 브이로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진짜 힘들어, 근데 진짜.